이제는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. 네. 아. 여기입니다. 예. 네. 열어 주시죠. 아, 뭐. 어우, 왜 이렇게 어두워요? 어우, 왜 이렇게 어두워요? 어, 여기가 불이 좀 나갔어요. 예? 네. 불이 안 들어온 지 한 두 달 됐는데 수리가 좀 안 돼가지고. 잠깐만,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? 저는 좀 불편해서 이제 화장대에서 화장할 때도 거의 이 조명에 의지해가지고 좀 했었고 이제 말은 했는데 이제 서로 막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. 잠깐만, 여기서 네 명이 자나요? 이제 이제 여기는 거의 제가 자는 공간이고. 어머. 여기 민우. 민우. 승우. 아, 봐. 네. 아빠는? 아빠는 이제 밑에서 자다가 제가 이제 좀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자다가도 요청해서 이제 올라와서 같이 자기도. 아, 지금 그럼 따로따로 자는 부부방이 없는 거예요? 네, 없어요. 공간이 제약된 게 많다 보니까 얼른 아이들 공간을 빨리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? 뭐 이런 정도의 생각.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요. 이제 2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죠? 아이들 방 2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시죠, 선생님. 네. 아무것도 없어요. 오, 깨끗해. 사진. 오, 아,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 다 이렇게 해주셨구나. 야. 일단 이 복도가 환해진 건 정말 읽지 않는 그런 책들을 과감하게 비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. 어, 저쪽에 수건 잔뜩 있었던 수건 한 40개 있었던. 이제 모든 물건이 비워지고 이렇게 튼튼하고 예쁜 버터 옐로우 수납장을 이렇게 버터 옐로우. 버터 옐로우. 이름 너무 예쁘죠? 버터 옐로우. 오픈하세요. 오! 예뻐. 깔끔하게. 이게 색깔별로 돼 있으니까 힐링이 된다. 복도는 서비스였고요. 완전 들어가세요. 완전 침실이야. 딱 맞는. 와, 이거 해냈어. 와. 신혼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우와. 와, 이걸 해냈어. 신혼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우와. 와, 이거 저거잖아. 당신 화장대? 당신 어렸을 때부터 쓰는 거. 이거 이 서랍 양말대로 막 쓰던 맞아, 거. 맞아, 여기서. 진짜 이거 어떻게 결혼하기 전부터 쓴 거거든요, 제가 천연대. 이거. 네. 낡은 것이긴. 이 집 구석구석에서 아이들도 있어요, 아빠도 네. 있어요. 근데 엄마는 있었는데 미경 씨는 없었어요. 엄마니까 애들 옆에서 자주고 있는데 미경 씨가 없더라고요, 이 집에. 너를 보며 나를 생각했어. 머뭇거리는 그
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 거의 개인 시간 못 갖는다고 생각하고 거의 건 엄마 뭐 이렇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소원을 이뤘어. 낡은 것이기는 하나 왠지 그냥 버리기는 조금 아까워서 되게...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시트지 리폼을 해서 네 엄마가 이곳에서 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네. 미경 씨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대를 만들었고요. 와, 진짜. 이 농은 없었잖아요, 네. 저게. 맞아요. 네. 그래도 사계절을 살아야 되고 우리 옷들을 그렇게까지 다 비울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입는 옷들을 이곳에 가져온 것 같고 밑에 있던 옷들이요? 네. 근데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. 이 모든 공간이 이렇게 여유를 가진 데는 아빠의 추억을 많이 비워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. 진짜 아빠가 양보 많이 했네요. 네. 내가 보니까 항상 그대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. 나 그대에게 들어가야죠. 공간 드리리. 아, 저희 아내가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. 오글오글. 아내는 오글오글.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시죠? 너무 대만족인데. 그런데 우리 이지영 소장님이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. 감동. 서비스 공간이 있어요. 야, 따라오시죠. 우와. 팔로우 미. 저긴 또 어떤 공간으로. 이 정도도 만족하시는데 더 행복하라고 네. 하나 더. 잠깐만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? 안 쓰시네요? 네. 여기도 거의 죽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의 활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.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? 활용을 못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. 이 공간을 진짜 버린 공간이었잖아요.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들으셨잖아요, 남편이. 온 가족이 진짜. 쓸모없는 여기서 그냥 오늘 컨셉 나오는데요? 더 행복한 다둥이네. 더. 와. 하나, 둘, 셋. 짜잔. 와, 너무 멋있죠? 좋아. 아유, 자리 우와. 잡으시죠? 와. 자리 잡으시죠? 아, 이 공간 살렸네. 아, 여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자연을 활용 안 하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. 맞아요. 너무 좋지 않아요, 선생님? 왠지 커피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커피. 또 사야 되잖아. 또 사야 되잖아요. 그냥 타가지고 오죠. 아, 요즘 갈아놓은 거 팔더라고요. 네, 갈아놓은 거 타서 네. 그냥 여기서 해서 네. 그냥 뭐 이렇게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무엇보다도 아빠가 이번에 용기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그 미경 씨의 공간, 아이들의 공간까지 생긴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사실 아내가 신청을 했다길래 조금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네, 좀 우리의 삶을 또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 잘했다. 지금은? 너무 잘했다. 진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게 막 상상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. 제가 그렸던 것들 그런 게 집 안에 다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.